우리들이 계속 몇 주 동안 그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함께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상대편, 결국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것,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사람 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고, 또 아주 게으름을 많이 피우면 게으름뱅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에 맞춰서 성경은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그 같은 것을 살펴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물론 전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인간의 사회들, 인간의 사회를 조직하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악마,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들을 움켜쥐고 그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성경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을 끊임없이 만드는 일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 악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슨 뜻인지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아 답답하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지 말라, 이 우리 전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의 신이, 사탄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아니 그 표현할 때 잘 안 보이는 거 블러리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뭐 저는 이제 안경을 그 오래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수가 나빠진다든지 그러면요 블러리해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무슨 글자가. 또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노안이 와서, 여러분도 그러면 노안이 오면 그 잘 안 보여요. 저도 어느 날 40대 후반이 가까이 됐을 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써놓은 원고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빛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자꾸 해도 이게 안 보여서 왔다 갔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나중에 눈 검사할 때 이제 이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러리해서 잘 흐릿해서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원수마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것을 보여주어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 받으신 분들 아시겠고, 하지만 중보기도 팀에서 불신자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불신자를 위해서 그분들의, 여러분이 뭐 이름을 적어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아는 누구누구 뭐 가명을 적어내셔도 되고 익명으로 부탁해도 되는데요, 중보기도 팀에
예수 믿지 않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할 때도 저희들도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했잖아요. 여러 번 같이 했는데 이름을 적어내고 그분들 명단을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 명단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실 거 없어요. 그게 원수마이가 그렇게 그 마음에 그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또 원수마이가 하는 일에 맞추어서 이름이 붙인 게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미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혹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또 사탄이 하는 일이요,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나서 내가 한번 만났더니 딱 사기꾼이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나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요, 아, 신실한 사람이요, 굉장한 사람이요. 그런데 나중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분 많습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큰 돈을 뭐 어떻게 정말 다 그 가지고 사라진다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사탄도요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타나면서 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안 속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늘 분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계속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돈이 최고야라든지 아니면 외모가 최고야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그걸 참고 있어? 복수를 해야지. 이건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 그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일을 하는 자가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스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악한 것, 육체의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이나 가정 이런 걸 다 파괴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그 TV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광고 또 이런 그 뭐 잡지, 영화 이런 것에서 그 이 성경적이 아닌 주제를 딱 섞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혹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거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맨턴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린다. 오염된 공기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허파 속에 들어가 미쳐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 몸에 병을 옮겨놓는다. 아, 뭐 요즘 우리가 이거 뭐 너무나 그 실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또 심지어는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계속 감염을 시키는 무증상 감염자, 뭐 이런 얘기를 요즘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로 알고 호흡하는 걸 통해서, 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 뭐 소셜 디스턴싱,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처음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다 물들게 만드는 것처럼 다 그런 것 원리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통치자, 권세, 세상의 어둠 주관자, 악의 영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이름하는 거죠. 그런 것들과 우리가 그 싸우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별로 생각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늘 그런 거에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내 앞에 딱 있으면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뭐 생각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 육체적인 쾌락을 쫓게 하고, 또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런 것인 줄 알고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원수마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불법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한 자,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올바로 하지 않는 것, 그 바른 것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행하는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탄 속성은 계속 불법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뭐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18, 우리 지금 여러분 18번이라고 보고 있는데 19번도 마찬가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원수마이가 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방심할 때 우리를 그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팬데믹 되면서 이제 뭐 이 야생 동물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 카이오티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밤에 이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신호에 넘어가면 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이 가는 그 반려견이라든지 뭐 애완견 이런 것들 순식간에 뭐 조그만 것들은 채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고 내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다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아주 그 악한 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괴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뮤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파괴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드는고 도적은 와서 훔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마귀를 파괴시키는 것, 어떻게 하든지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름 가운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동물, 신비의 동물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또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용입니다. 그 중국 문화권에는 이 용을 굉장히 신비한 동물, 또 아주 뭐 뭐라 그러나 좋은 그런 신비한 것이라고 해서 그 용을 아주 그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거는 용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사탄의 다른 이름이니까 어떻게 그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름을 표현해서 우리 뭐 사실 이 한국 문화권에도 십이간지에서 그 용띠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문화권에서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용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좋은 이름이라 하지 않잖아요. 사탄을 이르는 이름이니까. 우리 문화권 안에 뭐 무슨 띠 무슨 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걸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또 원수마귀 이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늘 많이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참소예요. 그런 일 많잖아요. 참소하는 자. 전혀 아닌데 그걸 만들어서 정말 그런 것처럼 꾸미는 일. 그게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꾸며서 죄를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옳은 말도 여러 번 반복 들으면 뭐 싫다 그런 얘기, 거짓말도 세 번 계속해서 들으면 진짜 같이 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거짓말을 계속 옆에서 하루 종일 여기 보면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24시간 만약에 그렇게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뭐 그 잘못하면 쫓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요 헐뜯어서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결국은 비방하는 일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뭐 비방하는 거, 참소하는 거, 없는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렇죠? 봐라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뭐 잘된 게 뭐가 있어? 해서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을 비방합니다. 욥이 뭐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거는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게 결국은 원수마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실은 돌이켜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마이에 이용당하는 거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방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역시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일이죠. 없는 걸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이야기할 전혀 아닌데 진짜 같이 만들어서 완전히 사람을 그 참 어렵게 만드는 심지어 그런 비방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정말 아주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그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죠. 아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파괴시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소망 있게 만드는 일이고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짓밟고 주저앉게 만들고 파괴되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 교훈으로 정리하면요. 사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또 사람을 파괴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사탄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파괴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쫓아서 그렇게 악한 일에 같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내가 이 땅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일터에서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수마귀는 저희로 하여금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게 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비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게 만들고 저희들로 하여금 불의한 일을 하게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상관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참소하고 또 사람들을 참소하는 그와 같은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만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네 마음대로 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말씀대로 바로 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우리 가정 일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신 것 같이 목이 말라서 어려워할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 위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덧입혀주시고 그 일터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